자, 그다음 마지막 집행 보조 절차 중에 마지막 절차인 재산 조회 절차입니다. 재산 조회 절차는 재산 명시와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 조회 절차는 항상 재산 명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실무적으로도 재산 조회 신청을 할 때는 재산 명시 신청부터 재산 명시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불출석이나 거짓말했다는 그 사유, 즉, 재산 명시에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의 히스토리를 전부 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할때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는 적극적으로 내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임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절차는 항상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내가 아무리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뒤져보고 싶다 하더라도 재산 명시를 선행해야만 재산 조회를 거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 방금 봤던 채무불이행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 명시를 거칠 필요는 없었죠. 왜냐? 금전 채무를 집행권원이 확정된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었죠. 반면에 재산 조회는 무조건 재산 명시 신청을 거쳐야 된다.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재산 명시 신청을 반드시 한 다음에 재산 조회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얘는 반드시 전제가 되죠. 그런데 방금 봤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반드시 전제가 아니라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재산 명시를 밟은 사람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금전 채무를 6개월 이내 못 받은 사람도 할수 있었죠. 자, 그런데 재산 조회는 반드시 재산 명시를 거쳐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재산 조회 절차. 재산 조회 절차는 우리 어감에서도 명시와는 차이점이 있죠. 재산 명시는 나와서 명명백백히 밝히시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요? 채무자를 불러서 네가 스스로 밝혀라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명시란 단어에서. 그런데 조회는 내 재산을 찾을 때 조회라는 말을 쓰진 않죠. 보통은 쓰지 않죠. 그래서 제3자가 찾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단어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재산 조회 절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필수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사유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채무자가 비협조했다든가, 즉 어떤 처벌이나 감치 결정 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가, 혹은 그런 게 아니라도 열심히 썼지만 부족한 경우, 보정 명령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마저 보시면 재산 조회 절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 단체 등의 그 각각의 재산을 담당하는 기관들이겠죠. 그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우리 만약에 공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세금을 체납한 채무자의 경우 나라에서도 그 재산을 팔수 있었죠. 그런 절차를 공매 절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매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절차다 보니까 막바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하는 절차에서는 우리가 강제경매 신청만 하면 알아서 조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재산 조회 절차가 비교적 뒤에 신설됐는데 그 취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재산 명시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재산 명시 제도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요거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과거에 요 재산 명시제도 하나만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그 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데 미흡했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이것만으로는 재산을 찾아서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채무자가 나 그냥 감치 당할랍니다 라고 하면서 안 나와버리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보충해주고자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도 적극적으로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신설됐다라는 거죠. 신설되었다. 그래서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사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데 법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재산조회 절차 요건 보시면 자 얘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요. 내가 받을 돈이 천만 원인데 재산 명시를 해서 채무자가 열심히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한 재산 목록에 재산 값어치를 더해보니 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재산 중 내가 골라서 혹은 일괄해서 경매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굳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 자, 요건 네 가지 보시면 일단 1번과 2번 얘네 둘은 뭐죠? 감치나 처벌 대상이죠. 재산 명시에서 감치나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웬일인지 재산 목록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요 1번이 감치받을 수 있는 사유였죠. 20일 이내에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가 거짓말했습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와이프한테 넘겨놓고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경우 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였죠. 자, 그런데 얘네뿐만이 아니라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채권자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채무자가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출석도 했고요. 재산 목록도 냈고요. 선서도 했는데요. 형편없는 돈을 적어서 냈습니다. 즉, 부족하다라는 거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자, 채무자가 아 나오라고 했구나,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썼습니다. 재산 목록을 썼는데 다이소에서 산 것밖에 없어요. 즉, 뭐 양은 냄비 몇 개, 바구니 몇 개, 돈 될 만한 재산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동차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보증금 등도 없다, 채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번과 2번 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사실상 채권자는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채무자의 말을 못 믿겠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좀 억울하다라는 거죠. 채무자의 주소지가 틀리다라고 자꾸 보정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즉, 그 주소지에 가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주소가 맞는 겁니다. 초본상 마지막 주소가 여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채무자가 정말 사는 주소를 모르겠는데 자꾸 보정명령이 나와서 송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나는 최후 주소지 여기밖에 모른다. 초본을 발급받아도 여기로 나온다라는 거죠. 열심히 찾아봤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서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가 도달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부득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무상
재산 명시 절차를 거치고 재산 조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조회까지 오기가 시간과 노력과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걸립니다. 제가 했던 사안들도 보더라도 사례들을 보더라도 많게는 1년, 재산 명시부터 재산 조회까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절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